뭐 조금 더 약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접근해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병진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그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그 온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PV는 NRT에서 이 N 그 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NA 아보가드로 수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식을 정리하면 P는 다시 NAV분의 NR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보가드로 상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이식과 지금 방금 우리가 유도한 이식을 가지고 P가 동일하다라고 놓고 이식을 정리를 하면, 압력을 같은 값으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자, 이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3V분의 EN 곱하기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 병진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그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NAV분의 NR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3 곱하기 NA분의 RT는 결국 2분의 3 kB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kB 곱하기 NA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kB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볼츠만 상수 값이었습니다. 볼츠만 상수 나온 김에 이제 그 상수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3806488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퍼 K에 해당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그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렇게 볼츠만 상수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1.38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값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 온도 값에 비례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두 종류 이상의 어떤 기체가 뭐 이상 기체라고 했을 때 같은 온도에 있는 경우에 서로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라든지 몰 질량 뭐 이런 것들 의 어떤 분자의 특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V제곱의 평균 속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이것을 다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모든 개개 분자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해서 그 값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분의 1mv의 제곱은 2분의 3 NaR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분의 3 Na분의 RT예요. 자, 이게 아까 2분의 3 kBT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V제곱 중심으로 해서 이 식을 다시 전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Na분의 그리고 3RT가 되고, 여기에서 m분의 이 앞에 r에 대한 정의 그리고 kb에 대한 정의는 내렸었죠. 그래서 이게 2분의 3, 여기 m분의 3 kb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루트 값을 씌우게 되면
그 루트민 스퀘어가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루트민 스퀘어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3rt라는 식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mall n분의 3kb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거는 1몰의 질량이겠죠. 1몰의 질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mall m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결국은 이런 식 kb값, 그 볼츠만 상수에 해당이 되는 값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분자 한 개의 질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kb라는 상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분자의 질량하고의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R이라는 상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몰 질량과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민 스퀘어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것도 봤지만, 근 평균 제곱 속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이 small m에 소문자 m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분자 한 개의 질량, 여기서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몰에 해당되는 몰 질량, 킬로그램 퍼 몰에 해당이 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온도의 제곱근에는 비례하고 몰 질량, 분자의 몰 질량의 제곱근에는 반비례한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분자는 느리게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식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